아시나요? 네! 누구예요? 누구라고요? 네!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.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? 그렇게 대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.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.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어미가 하나 바뀌었을 때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치는 거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때만 그리고 사실 다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연기를 하겠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랬어요. 연어부대에 들어가서 그런데도 좋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늦어서 더 좋았던 게 있었어요.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사실 인스타가 배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저도 그런데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결국은 집중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카메라 말고 내 인물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사실은. 계속 익숙해지면 조금은 나아져요. 제일 처음 그래요. 그럼 모두나 모두들 겪는 일이니까요. 그리고 또 이제 자의식이 심하게 작동할 때는 제가 평소에 안 해본 역할들의 자의식이 많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동백꽃 할 때 그랬어요. 동백꽃 할 때 나는 이 옷이 제 옷이 아니 근데 제가 배우고 경험한 거에는 상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보고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상상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상상할 게 없어. 어디까지 상상을 해야 되지? 막 이런데 뭔가를 더 보고 나면 이런 일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은퇴작은 안 되겠죠. 다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 여매는 안 되겠더라. 이제 고인식은 안 되겠더라. 이럴 수 있어요. 이제 여매라는 역시 그래서 무섭긴 해요. 근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그래도 늘 잘할 수 있는지 않을까요? 생각이 들어요. 이거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왜냐면 편하는 걸 해야지 보는 사람도 좀 자연스럽고 그런데 악착같이 내가 이거를 한번 하면 뭐가 남겠지. 그랬거든요. 동백꽃 할 때도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막 정말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도 마지막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애가 한계치에 도달했어요. 12시가 되니까 잠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뭘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정말 애가 여기다 그냥 반창고만 붙이면 되는데도 경악을 하는 거 이거 붙이기 싫다고 이것만 붙일게 하나만 붙이